확신은 그들의 재능에 있었고요. 콘텐츠를 보고 나서 이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진짜 꺼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항상 확신이 있었던 거는 어떤 친구를 봤을 때 이게 대체 불가능한 재능이다라는 생각은 왕왕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이제 거의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레이블 멘탈 코미디의 대표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코미디 레이블이고요.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우리가 늘 알아왔던 그냥 그런 엔터사의 한 갈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니지먼트, 그리고 콘텐츠 제작, 공연 제작 등등의 일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코미디언들의 활동을 주축으로 한 그들의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집 앞에 코미디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 꿈이 있어서 이루고 싶은 거는 많고, 한 10년 후에는 그래도 좀 보잘것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에도 있어봤고, MCN 사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그 전에 미디어 사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기 콘텐츠를 대하고 사업을 대하는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좋은 점을 취하고 안 좋은 점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지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내부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는 직접 차려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좀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코미디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코미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에 코미디라는 섹터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바보 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음악으로 치면은 힙합이 유행했다, 밴드가 유행했다 할 수는 있어도 음악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코미디 안에서 이런 코미디가 유행하고 저런 코미디가 유행할 수 있는데, 코미디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코미디가 안 나타나졌다라는 거의 반증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의 막 코미디를 좀 많이 봐왔었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해보면 이게 조금 괜찮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코미디도 사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뻗쳐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코미디 팬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장이 오면서, 어쨌든 속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빛을 많이 못 봤었던 좋은 재능들이 뉴미디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뉴미디어 시장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키즈 유튜버 쪽으로 코미디언들이 많이 빠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섹터, 그러니까 20, 30대의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는 코미디 섹터가 좀 비어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와 좀 친한, 교류하고 있었던 좋은 재능을 가진 코미디 하는 친구들한테 이 섹터를 한번 채워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었고, 그게 몇 번의 사업 기회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기관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모였을 때 그 집적 효과가 조금 더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새로 나오는 콘텐츠들로 인해서 이게 어쩌면 되게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뭐 유럽이었나? 어디는 틱톡의 사용 시간이 유튜브를 넘어섰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예전에 미국에는 바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7초 정도의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었었는데, 그것들이 미국에서는 유행을 했으나 사실 한국에서는 유행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틱톡이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느냐 하면은 묘한 반중정서와 합쳐져가지고 틱톡이라는 플랫폼보다는 되게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이 조금 도 한국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틱톡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형 쇼컨텐츠 시장이 한국에서도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의 헤게모니를 인스타그램에서 잡을지 아니면 틱톡에서 잡을지 유튜브가 잡을지는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조금 각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컨텐츠가 아마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할 것 같고, 저는 꽤 오랜 기간에 그 둘이 양립을 할 것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쇼폼이 다르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지 플랫폼이 바뀌기 때문에 미디엄이 바뀐다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저희한테 이제 반가운 거는 이제 쇼폼이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의 컨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짧은 영상이잖아요. 짧은 영상이면은 이제 되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요. 긴 영상에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넣어가지고 막 비빔밥처럼 막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되게 일품 음식이라고 하나요? 되게 작은 디시에 나오는 딱 하나의 음식인 것 같아서 되게 하나의 감정에 집중해가지고 만들기가 좋다라는 것은 코미디가 굉장히 강한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거를 잘 활용해주는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스낵타운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 왜 그래? 내가 너 지갑 훔쳤거든. 아 도둑이라 그런지 제발 저리네. 야 내가 너는 믿었는데. 그리고 저희도 지금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이 쇼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경된 형태로 뭔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조만간은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이게 더 오리지널성을 가져가면서 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지난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이 불과 2014년 뭐 이럴 때는 요즘 애들은 유튜브만 본대 TV 안 본대 뭐 이런 얘기들을 직장 애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한 2, 3년 지나더니 이제 한 30, 40대 사람들까지도 TV를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그런 세상이 맞죠. 그게 참 변화가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그 답이 그냥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부산에 한번 출장이 있어서 저희 크리에이터들하고 단체로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저기 그 치킨집에서 아마 부모님이 치킨집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주문 받고 그러길래 너무 귀여워서 안녕 막 이렇게 기워해주고 있는데 숏박스를 모르고 스낵타운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와 신기하다 너는 뭘로 봤니? 그랬더니 틱톡으로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몇 년만 지나면은 그냥 틱톡이 대세인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우연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면 애들이 삐져서 되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관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장삐쭈처럼 진짜 너무너무 오래 한 그런 친구도 아니고 쇼박스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인게이지먼트를 받는 친구도 아니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의 언급이나 일컬어짐이 적은 크리에이터가 한 명 있는데 관아라는 친구가 진짜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거든요. 그리고 가장 예술적으로 컨텐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랑 어떤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제가 전화했거든요. 제가 이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그런 영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친구가 진짜 너무너무 천재인데 제가 언급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부채의식도 있고 해서 이 친구가 진짜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쇼박스가 저희 계약한 다음날 터졌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회사 놀러 오고 하면서 귀를 하긴 했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같이 존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금요일날 계약을 하고 토요일날 이게 펑 하고 터져버린 거죠. 저희야 뭐 잘됐다 싶은데 그렇게 빨리 잘 될지는 몰랐어가지고 그건 전혀 예상 못했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숙명이 사업 구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선형화되어 있는 이런 황금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둘인 상황이죠. 이제 시청자들 혹은 뭐 구독자들한테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 영향력을 소비 광고주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영업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력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면형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안에서 거의 한 70, 80%의 매출이 저는 모든 미디어사가 다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추구를 하게 되면은 회사의 하입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국의 팔라스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싶은 거고 그 브랜드가 사람들을 열광시킬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수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그 명제도 사실은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광고 대행사는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경영학적인 의사결정이지 저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익 다변화,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는 것들이 굉장히 경영학 1이라는 수업에서 강조하게 되는 무엇인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박재범 팔에 보면 하이어뮤직 로고가 이렇게 은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랜딩 수업 들어보시면 브랜딩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할리 데이빈슨 나와서 사람 팔뚝에 문신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게끔 하는 브랜딩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인게이지먼트를 요하는 것이고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요. 그리고 이것들의 이 코어 사업이 살아있는 한은 하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없앤다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꿈꾸는 것은 지금 현재 뭐 OTT나 어쨌든 그 K-콘텐츠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코미디가 아시다시피 언어적 장벽이 좀 크다 보니까 글로벌화를 하기가 좀 까다롭죠. 타 장르인 음악을 봐도 음악에 비해서 약간의 허들은 더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소위 드라마라고 불리고 영화라고 불리는 형태의 코미디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로 하면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제 코미디 드라마나 코미디 영화 같은 그런 장르적인 개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글로벌화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발행하는 콘텐츠의 결을 그런 쪽으로 내다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진출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발판을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저희 욕심으로는 콘텐츠 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부피를 키워서 좋은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메타코미디는 불만이 많은 회사입니다.